네, 안녕하세요. 저는 보라색을 좋아하는 보라돌이 황지상이라고 합니다. 일단은 비트 사이트를 되게 찾아봤는데, 근데 저는 거기에서 트랩 쪽에서 이렇게 골라가지고 저랑 좀 색깔이 맞는 파격적인 비트를 좋아해가지고 그냥 딱 들었을 때 이거다 하고 바로 그렇게 결정하게 됐습니다. 비트 시장이 미국에서는 되게 크고 저도 많이 써봐서 아는데, 한국에서는 솔직히 이렇게 비트를 이렇게 사이트에서 하는 거는 한 번도 본 적이 저는 없었거든요. 근데 이번에 J1 비츠를 이렇게 사용해 보면서 되게 오히려 래퍼들이 랩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더 폭이 넓어지겠다. 여러 가지 비트를 또 고를 수 있고. 그래서 일단 되게 좋았습니다. 제 장점을 최대한 살려야겠다 해서 쇼미 나온 이후로 댓글 이런 것 때문에 좀 제 장점인 재밌는 가사? 그런 거를 좀 못 썼는데, 그런 가사를 쓰려고 노력을 했고, 그 다음에 좀 논란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가사들을 썼어요. 곡 제목도 논란이고, 뭐 학교폭력 같은 걸 시달렸는데, 그 일진 새끼들이랑 다를 게 없지 않냐 이러는데, 좀 그렇다고 제가 누굴 괴롭힌 것도 아니고, 그래서 좀 그런 거에 좀 빡쳐가지고 빡쳤는데 또 재밌게 한번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그런 거에 좀 중점을 두고 가사를 썼습니다. 일단 이번에 이 컨텐츠가 올라오고 한 얼마 한 달 안에 무조건 더블 싱글이 하나 나오고요. 그거를 되게 많이 좋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, 그 다음에 또 싱글 하나 더 계획 중이고, 그러면서 EP나 정규 같은 것도 천천히 계획 중입니다. 그러고 제가 좀 이번 연도에 좀 이루고 싶은 거나 그런 게, 외국에는 6ix9ine이라는 캐릭터가 있는데, 좀 그런 캐릭터를 모티브로 삼아서 좀 6ix9ine 같은 황지상, 보라돌이 황지상이라는 캐릭터를 구축하는데 지금 되게 많은 계획을 세워놨으니까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저를 이렇게 좋아해 주셔서 너무 진짜 감사하고, 쇼미 때부터 앞으로도 더 좋은 음악들로 여러분들에게 보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 목표는 여러분들한테서 보라색이라는 색깔이 딱 저로 하는 게 제 목표고, 그 다음에 그냥 여러분들을 보라색으로 물들이도록 하겠습니다. 뽀! 감사합니다. 맞박신이 대가리로 해버릴 게 좋고, 죄송합니다. 맞다, 여기 한국이지. 너네와